맞죠? 거기 까딱까딱한 거? 언니 텃바람 불었네. 그게 무슨 말이야? 텃바람은 텃바람 불었다는 뜻은 언니가 막말로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골치 아프고 있다 이 말하는 거야. 크게 대답해줘요. 네네. 맞아요. 왜 속 목소리도 안 하려고 거기 까딱까딱 하려면 뭐하러 무릎점사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몰라서. 네, 맞아요. 왜 다고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점을 봤을 때 구독자에 만족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무료점사라도서 그냥 성의 없이 보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텃바람 불어서 지금 언니가 지금 골치를 아파라.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뜻이야. 네.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네. 어? 이게 한 얼마 언제 정도 됐어? 한 3년 무렵 됐어? 4년 무렵 됐어? 네, 4년쯤. 그렇죠? 4년 무렵부터 텃바람 불어서 언니 지금 언니 정신이 언니 정신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 네. 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네. 그 전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텃바람 불면서부터 언니가 해오리바람 치면서부터 언니가 지금 4년 세월, 뭐 5년 세월, 그 전에도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37 그 무렵부터 말을 하자면, 네. 정신적 마음의 불안감, 네. 너무 심했단 말을 하는 거야. 예,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때 언니가 한번 실패를 보고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라는 사주거든. 네네. 그쵸? 네. 아픔을 한번 겪으라는 사주야. 남자로. 남자의 배신을 당하는 사주라고. 네. 크게. 네. 기분 기구 아니면 아니고. 아니나 또 좋다 그랬잖아, 내가. 아, 예. 그쵸? 예. 그러면서 지금 언니가 말을 하자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내 마음이 네.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어. 붕 떠 있는 것 같아. 네. 응? 내가 물을 마셔도 단물인지. 쓴물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재미가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낙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거기에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언니는 어느 순간에 언니가 네. 지금 아까 내가 불명예 30대 후반 정도 언니는 불명 실패를 보라 했어. 네. 네. 근데 언니가 또 한 번에 또 재혼을 했을 거야. 네. 네. 재혼을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가요. 네. 왜 그 남자를 그렇게 미워해요? 어떤 남자를? 전 남편을? 전 남편도 미워하고 네. 전 남편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지금 미워하고 있고 네. 제가 이미 재혼했으면 전 남편은 끝나야 되는데 아, 끝나지 않고 있어. 네. 어? 그러니까 왜 못 끝나냐? 자식이랑 둘레가 있으니까 못 끝나겠지. 네. 응? 그 미워하고 있고 지금 남자는 착한 건 사실이야. 네. 착한 건 사실이지만 언니 마음에 앉는 것도 사실이야. 네. 응? 네. 왜 이 말을 하냐? 가슴에 언니가 상대방한테 하필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것은,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애로웠었나 봐. 네. 너무 애롭게 또 컸었고, 네. 너무 애로웠었나 봐.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어? 이 사람이 나를 좀, 거듭아 주겠지. 네. 감싸 주겠지. 네. 내가 말을 안 해도 좀 알아서 해주겠지. 네. 언니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언니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세월이었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나 남자는 꼼짝도 않고 네. 자기 할 일만 충실할 뿐이지. 네. 그냥 언니한테 언니 나 이렇게 나 여보 여기 아파. 여보 여기 아파. 아픈갑다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 나 앞에서 또 아프다는 소리 한갑다 귀찮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언니는 원망이 하살이 어? 또 남자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지금 언니의 마음을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살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금 몸이 솔직히 안 좋게 들어와요. 몸 자체가. 네. 몸 자체가 그냥 딱 반 굽 딱 분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딱 몸이 저린다 그래야 될까? 네. 그냥 내내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시고. 네네네. 응? 어? 그냥 오늘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을 똑바로 네. 듣고 말을 해요. 네. 응?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여기에서 한 번씩 또 두 번 실패해보고 싶지는 않잖아. 그럼요. 그치? 네. 근데 왜 한 번씩 자꾸 벗어나고 싶어? 욱하는 마음에. 신랑을? 응. 그냥 진짜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내가 화가 나면 그냥 가릴 말, 할 말, 안 할 말을 좀 가렸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화가 나면 할 말, 안 할 말 막 뱉어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 극단적인 말을 해요, 제가. 응, 너 없어도 돼. 어. 가, 꺼져. 재수 없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당신 대한민국에 당신 비운 맞출 사람 없어.
항상 있지. 촉이 날카로워져 있어. 어? 항상 내 탓이요.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네. 네. 살다 보니까 내 탓도 있어, 정말. 많아. 네. 나도 많이 깨우치고 살거든. 내 탓도 있는데, 언니를 지금 느꼈을 때, 네. 언니의 모든 것은 언니는 다 나무 탓으로 돌리고 있어. 왜 그래? 근데 죄책감도 많은데요. 그것도 있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있다고 했지만은, 죄책감은 내 아들한테나 죄책감 있겠지. 내 자식한테나 있겠지. 왜? 응? 또, 언니도 잘한 게, 이 성격은 누구한테 잘하지는 못해. 왜? 바라기 때문에. 안 바랐으면 좋았을걸. 안 바랐으면 좋을 건데, 내가 만약에 하나를 줬으면 두 개를 바라는 성격이고, 또 하나를 줬으면 반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람들의 특징이냐? 애로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게 욕구가 안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돼. 네. 겉으로. 네. 그러고 속에서는 후회해. 네, 맞아요. 속으로. 네. 알겠어? 네. 그러나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당한 사람은 개같은 년. 이렇게 나가는 거야. 미친년. 저 또라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본마음은 아닌데, 내 양이 안 찼을 때, 내 성이 안 찼을 때, 막 질러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구애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어? 순간, 5분만 참으면 될걸. 10분만 참으면 될걸. 10분 못 참아요. 싸워서, 딱 싸워서 판결을 딱 내야 돼요. 그래야지 언니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요. 터뜨려야 된다고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언니 마음이니까. 근데 마음이 그럴지언정 그렇게 싸울 일은 없어요, 거의. 싸울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언니 성격을 지금, 성격을 말을 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뭘로 싸울 거예요? 이미 싸움 끝났어요. 어? 이미 30대, 아까 말했죠? 후반 초반에 이미 싸움은 끝났다고요. 어? 자식 갖고 싸움은 끝났다고요. 어? 자식을 언니가 키울까? 아, 그 신랑이 키울까? 근데 또라이 언니한테 못 맡긴대. 그쪽에서. 어? 그래서 싸움은 끝났다고. 고기만 까딱딱 하지 말라고. 어? 근데 그게 상처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안 건드리려고 했어. 그 상처인 줄 알아. 내 자식은 남주고, 말하자면, 내 자식은 남주고, 지금 나무 자식을 키우고 있거든, 언니가.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다 홀짝 떠나버리고 싶다. 그냥, 난 자식이 없어요. 어? 근데 또 언니가 본심을 할 때는 진짜 본심을 해요. 본심을 하는데,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이 아까 화가 돼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뱉은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그니 텃바람은 지금 터에 문서를 하나 해놓고 있냐. 지금 골치를 아프게 지금 골치가 아파라야. 근데 한번 물어볼게. 그게 언니 혼자의 명의로 돼 있어? 아니요. 신랑이랑 같이. 신랑이랑 같이? 또 한 사람 끼지 않았어? 아니요. 둘이야? 네. 그럼 지금 하나가 해결 안 된 게 뭐야? 지금 셋이 해가지고 하나가 해결 안 됐다는데. 그런 건 없는데?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터에서 신랑하고 언니 앞으로, 네. 정확하게 넘어와서 정확하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안 하고 인테리어 해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근데 그러면 한번 물어봐. 여기서 깨끗하게 넘어왔어? 새로 지은 집이니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자시고 그런 건 없죠. 그래? 네. 그러면 하나 조심해. 네. 하나가 해결 안 됐다가 해결 안 된 게 있다 그러거든. 네. 뭐 인트를 하다가 중단이 됐거나 뭘 하다가 중단이 됐거나, 네. 하나 해결 안 된 게 있대. 끼어서. 근데 그건 해결된대요? 응. 언제쯤? 아 씨발 왜 말을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해결된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니? 지금 나가. 근데 선생님 말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알아들어야 된다고. 네. 신랑하고 언니랑 이렇게 만약에 둘이 돼서 했잖아. 네.
상가를 했지? 네. 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가 지금 뭐 인터뷰를 하든지 네. 해서 중단이 됐거나 뭘 해서 지금 중단이 됐거나 하나가 지금 그러고 있대. 아, 물이 안 들어온 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대. 그러니까 하나가 뛰었지 않냐. 네. 그 속에 네, 네. 그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대. 네,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매일 이렇게 먹고 있대. 네. 어? 그래서 아까 텃바람 불었네? 한 이유가 이걸 갖다고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걸 해결되면 언니 살 것 같지? 그 정도는 아니. 아니. 그래도 한숨 놓을 것 같지? 나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많이 뛸까 그게 궁금해. 그니까 그 돈을 많이 뜰 수 있는 것도 그게 돌아가야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밑바닥은 그런 냅두고 위에부터 올라갈 생각부터 하십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은 뛸까가 말까가 좌우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내가 오늘 안 하던 짓 하고 점을 본다고. 그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아, 중국이에요. 중국? 네. 언니 3년 세월 잘 지켜. 그 건물 해결은 분명히 되기는 돼. 그러나 3년 세월 동안 언니가 마음고생 아까 안 한다 그랬지? 응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응원은 하죠. 예. 내 가게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무당이 말할 때 말 자르지 마세요. 어, 네. 왜냐면 공수가 튀어나가는데 잘라버리면 공수가 안 나가잖아요. 내가 좀 또라이끼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지.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멍이 있을걸요? 네네네. 뭔 말인지 알아? 네네. 이것 때문에 언니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식이 커서 내가 언제 내 자식을 데리고 올까? 그 마음이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자식이요. 그쵸.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선물을 왔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꺼낸 거고 아까 아들을 꺼낸 겁니다. 네. 알아듣겠어요? 응? 그러니 아들은 내 엄마를 찾아오는데 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커요. 크기 때문에 내 엄마가 잘못해서 나간 걸로 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내 친아들은 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원망이 큰 만큼 그것은 엄마가 풀어줘야 돼요. 아기한테. 네. 근데 그 세월은 한 5, 6년이 걸려야 돼요. 네. 아이가 커서 내 엄마를 5, 6년 정도 되면 언니가 우연치 않게 아들을 볼 일이 있어. 아들의 엄마를 찾아와서 네네. 볼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를 묻자면 그리고 또 지금 키우는 아이는 누구예요? 제예요. 지금 키우는 아이도 언니예요? 네. 그 지금 재혼해서 난 애 언니예요? 네네. 응? 이 애가 조금 성격이 소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의 소심한 면을 애기한테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네. 언니한테 네. 언니가 아까 욱욱욱 질러신 있지? 네. 욱질러신 네. 욱하면 그냥 일단은 질러야 된다고. 네. 그 언니한테 보여서 또 애기들한테 보여서 좋을 곳은 없잖아. 네. 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응?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작은 애랑 큰 애랑 잘 풀릴까요 앞으로? 큰애가 생각 이외로 큰애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못 만나본, 먼 데서 소식이라도 들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얘가 생각보다 되게 명랑해요. 응? 언니가 안 키우기를 훨씬 잘했어요. 응? 얘가 참 잘 컸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네, 잘 컸대요. 잘 컸다는 소리 들었죠? 네네. 얘가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네네네. 영리하고, 명랑하고, 맞아요. 응? 엄마의 성격과 정반대야. 홀 털어보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린아이 같은데도 엄마보다 생각하는 게 훨씬 깊어. 어? 나는 이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 모르지만 박수 보내주고 싶어. 네 맞아요. 참 고맙다 그래야 되겠네. 네 맞아요. 이 아이 새엄마한테. 네네. 응? 언니가 미안해? 미안할 필요는 없지. 새엄마가 이런 노릇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자기 뱃속으로 난 사람처럼 네네. 응? 그렇게 이 아이를 키웠어.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엄마의 정보다 새엄마 정이 정말 큰 아이고 이 아이가
새엄마라면 내 엄마를 만나고 싶어도 새엄마에 대한 배신감이라 생각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머뭇거리긴 할 거야. 머뭇거리는 하지만 새엄마가 네 한번 만나고 싶으면 한번 만나봐라. 그런 아랑이 깊은 사람이라. 네. 아랑이 깊은 사람에서 이 애기는 언니가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내 마음부터 좀 곤치세요. 그 불안증부터 좀 곤치세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 삼이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준 삼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 응? 언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린 나이에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바둥바둥 친 게 보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남이 나를 밥 먹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걸 말하라는 거야. 네네. 그 바둥바둥 하는 게 내 가슴속을 울린다고. 네. 그래서 언니가 저렇게 불안증을 한 나라의 불안증을 갖고 사나. 그러나 언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알아듣겠죠? 네. 두 엄마 아이의 엄마가 아무리 상처가 크더라도 내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선 안 되고 아이들 따면 우리 아들 잘 클까요? 우리 애들 잘 클까가 문제가 아니라 언니의 마음부터 명랑하게 가지면 애들이 그 엄마 모습을 보고 친구처럼 엄마처럼 따르지 않을까? 어? 네. 근데 언니는 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다 화풀이야. 어? 가서 오늘가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진짜 한 번씩 뚜닥질 걸을 때 내가 진짜 그래? 하고 물어보세요. 어? 그러면 신랑이 정확하게 그럴 거야.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둘째는 괜찮게 크겠죠? 둘째가 누구 닮았어? 응? 아빠. 아니 엄마 닮았어. 아 성격이 내 닮았나요? 성격이 와 차라리 아빠를 닮았으면 좋으련만 네. 아빠는 밖으로 나가는 사주지 집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네. 말씀하세요. 네. 한 지방에서 세 가족이 살게 안 보여요. 네. 한 지방에서 두 가족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럼 밖에서 아빠는 밖에서 사시나요? 네. 그쵸? 네. 그래서 한 번씩 뭐 만나는 부부예요. 네. 응?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증을 갖고 살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 불안증이 아니라 제가 미용사잖아요. 근데 살이 찔까봐 그냥 그 폭식을 하니까 그거를 때문에 자꾸 먹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요. 잘 들으세요. 네. 내가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당은 네. 그 사람을 그대로 느껴요. 네, 네. 올 때 그럼요. 네. 내가 그랬죠. 아까 보자마자 잠 좀 자세요. 왜 설잠 자세요 그랬죠.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내 마음에 불안증. 어? 살찔까봐 당신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러면 살찔까봐, 아까, 마음의 안정제 수면 좀 먹어? 아니, 신경 안정제 먹어? 그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니. 불안증이 더 크다고. 이것부터 곤치라고. 어? 어떻게 보면 폭식증도 병이에요. 그쵸? 그쵸? 응?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이야. 네네. 어? 네네. 근데 언니 그거 약 안 먹고도 얼마든지 곤출 수 있거든. 응? 그럼 또 살이 찌니까 또 먹게 돼요. 아니 그거 먹게 된 것을 음식이 맛있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공에 마음이 떠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 네네. 마음이 떠 있는 것 같다가 어디다 해소를 할 데가 없으니 그걸 먹는다고. 내 자신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어? 언니 자신을 언니가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걸 이제 알았거든. 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한 것을 내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을 나도 이제 알았어. 근데 언니가 딱 그 짝이야. 언니 니한테 지금까지 내가 너 고생하고 살았다. 너 힘들게 살았구나. 언니 니가 스스로 언니 니한테 상을 줘봐. 그러면 그 병이 한꺼번에 뛰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슬슬 곤쳐질 거야. 어? 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 언니를 내가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겠네. 빨리 들어갑시다고. 어? 아직 이거 찍을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언니가 모르는 거라고 아닌데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길 거예요. 어? 그래서 한번 언니가 이게 마음에서 안 되면 막 꽉 토해버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응?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불안증이에요. 그렇겠죠. 응?
그러니 그냥 나는 언니가 이제 남편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응? 아까 그랬지. 누구를 못 믿고 사는 인생이 됐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 왜? 내가 이 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 지금까지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되다 보니 누구를 못 믿는 인생이 돼버렸다 했잖아.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남편이 주면 준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좀 믿고 언니를 낳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충분히 아까 뭐 중국에 땅 사놓고 어쩌고 했잖아. 응? 그래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거야. 잘 안 보였었어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아까 하나가 끼었다고 했지. 이 끼었는 것만 조심해. 그 한 사람만. 응? 그것만 철저하게 언니가 관리를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응? 또? 그 가게에는 내가 언제쯤 가서 하면 대박날 수는 있을까요? 내가 먼저 말해준 게 있잖아. 대박이야 난다고. 대박이야 왜 안 나겠니? 살아온 삶이 있는데 대박이야 나겠지. 근데 이런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무슨 대박을 바라겠니? 그것도 한국이 아니야. 중국이야. 중국 사람들 깐깐해.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 믿지 않아. 거기서 싸워서 이기려면 언니 정신부터 차렸나 말을 했잖아. 어? 이건 훈계하는 게 아니야. 점을 보면서 언니한테 언니 이런 게 있으니 어? 이걸 아무리 돈복 있으면 뭐 하겠어. 언니가 돈복 있으면 뭐 하겠는데 내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 언니가 어떻게 거기서 돈을 벌 건데 내 몸은 망가지고 점점 어? 뒷달래서 망가지고 있는데 어? 심이 어지러워요 언니를 보면. 어? 그러면 이게 저 어제 요새 계속 야간하니까 잠 못 자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들어있고 그것도 같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몸 관리부터 하시라고요. 어?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억측스러운 성격은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공유에 떠있다. 지금 그랬잖아. 그 공유에 떠있는 마음부터 잡아 나가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띠만 적어보세요. 내가 띠를 나도 저거 아까 여기서 카메라 켜기 전에 내가 띠 한번 맞춰볼까? 맞는지? 근데 내가 뭐 틀린 것 같고 어 내가 맞았는데 그러진 않고 내가 진짜 맞췄다면 어 맞네 할게요. 틀렸으면 더 틀렸다 말할게요. 띠를 쓰라고요? 틀렸어. 내가 틀렸다고. 나는 나는 나보다 한 살 어리구나. 맞네. 한 살 어리고 한 살 많거나. 한 살 많은 건 맞네. 근데 나는 한 살 어리게 봤어. 두 가지를 선택해놓고 내가 뭐를 고를까? 근데 내가 한 살 어린 걸로 골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여기. 언니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아까 텃바람 불었다 했죠? 텃만 좀 잘 저어놓고 또 한 가지를 묻는다면 주위에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언니 성격에 놓칠 수가 있으니 한 번 정도는 아까 그랬죠? 많이 반성하고 산다고. 근데 막 질러놓고 반성하는 거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아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확 질러놓고 후회하면은 그건 나부터도 힘들더라고. 언니가 딱 그 타입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지금 내가 투자한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돈이 많이 이렇게 그 아파트가 뛰고 이러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돈을 좀 많이 향 5년 많이 건질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아니면 제가 그쪽에서 일을 들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국에서 정착하는 게 나을까? 여기서 한국에서 정착하시고 네. 그쪽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돈 뛰면 팔아야죠. 아니 뛸 때까지만 갖고 있으라고. 아, 그럼요. 그건 지금 아니 물도 흘리지 않고 하나가 지금 해결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세 사람 깨어있게 보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정리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 말을 하자면. 그것도 설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언니도 설명을 잘 받아쳐줘야 돼. 네네. 어? 네네. 언니 사고정이야. 말하는 거 알아듣지 못한 사고정. 근데 언니를 혼내키는 건 아니에요. 어? 물어볼 거 없으면 끝내요. 영우 씨 끝내줘.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볼 기회를 줬잖아. 말 물어보라는 것을 저기 많이 했잖아. 안 하면 안 물어보고 계속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거 아까 터였다 뭐 이랬다 안 했다 이랬다 안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응? 나는 내가 뭐 듣고 싶어도 물어보면 선생님은 내 기본부터 바꾸라 이러니까. 아니 그건 기본 그것은 미안해요. 내가 언니가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언니가 지금 이렇게 이 상태라면 몸은 점점 망가지지 좋아지지는 않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을 때 내가 건강해지 돈도 버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끼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뭐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만. 네. 그럼 그 바탕 빼고 물어봐. 그러니까 바탕 빼고 물어봐. 그 미용이란 이 직업이 저는 천성이라고 믿거든요. 뭐 여기 이 미용이란 직업에서 내가 뭐 1인자는 아닌데 내 나만의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저기 돈복은 있어요. 아까 돈복은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내 수조로 내가 밥을 떠먹으려다 보니 네. 너무나 마음이 지쳤고 힘들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을 가라앉아라. 그런 뜻이지 언니 기본 성격을 뭐 완전히 뭐 뜯어고쳐라 그 뜻이 아니야. 내 몸 관리부터 하라는 뜻이야. 내 몸을 관리를 해야지 돈이 벌 거 아니야. 이제는 어젯날에 그젯날에 30대 40대가 아니라고. 응? 선생님 그러면 우리 둘째 그 아들은 앞으로 괜찮을까요? 자기 요량 큰 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많이 리드해 주세요. 큰애는 정말 밝게 키웠어요. 어떤 그 엄마인지 내가 절하고 싶은 만큼에 정말 큰애가 웃음을 잃지를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키운 둘째가 내 뱃속으로 난 둘째가 더 소심해요. 사람이 내 자식은 내가 더 잘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자꾸 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내 성격을 바꿔라 그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앞으로 자기 어떻게 좀 이렇게 뭐 헤쳐나갈 수 있는 헤쳐나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헤쳐나가요. 얘가 소심한 반면에 고집이 세요. 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막말로 말을 하자면 나라의 녹으로 간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네. 군인으로 간다든지 경찰으로 간다든지 네.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양이면 엄마처럼 안정제 신경 안정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또 그렇게 엄마가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아이를 꺾을까봐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우울할까봐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자꾸 언니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미안해요. 아니야. 근데 아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공부해라 공부를 하지 할 필요 없어요. 지가 머리는 있다. 머리는 있으니까 머리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네. 단지 언니가 똑같아요. 그냥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웃기는 성격이 있다 뿐이지. 그런다고 지 앞길을 못 가는 정도로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네. 욕심은 많은 아이예요. 네. 욕심은 많은 아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듣고 싶다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 때문에 말을 안 해준 거야. 미안해. 네네. 그래서 엄마의 성격이 아이한테 좌우되니 이 아이를 꺾지 말아달라고 내가 부탁한 거예요. 네네. 근데 엄마 언니는 그 말을 못 듣고 왜 자꾸 내 성격만 곤쳐달라고 이야기를 그게, 하냐. 네, 거기 바탕이 같긴 내가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신랑은 괜찮죠? 신랑도 괜찮아요. 신랑도 괜찮은데 언니 네가 한 번씩 질리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신랑이 뭐 다 잘하면서 네가 질리겠니 못하니까 질리겠지. 근데 언니 그렇게 해봤자 언니 네만 피곤하단 말을 하는 거야. 언니 네만.